안녕하세요. 서울시립대학교의 이슈를 짧은 클립 영상으로 소개해드리는 이루미 클립의 이하영 이루미입니다. 여러분은 옆에 생활하는 이웃과 소통하고 계신가요? 주거의 공동체 문화를 더한 모습은 최근에 찾아보기 힘든데요. 그런데 주거 공간과 더불어 독립된 공동체 공간이 마련된 서울시 최초의 마을형 공동체 주택이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우리 대학의 도시공학과 유석연 교수님께서 통합 운영 주체로 건설된 도서당인데요. 오늘 4화 주제는 면목동 도서당입니다. 도서당은 7채의 신축 건물로 구성된 마을형 공동체 주택인데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책이라는 주제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각 건물은 책의 섹션처럼 문화, 소설 에세이, 인문학 등의 테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서당에서는 주거뿐만 아니라 연 2회 공동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자신의 전문 지식을 공유하며 공동체 활동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로 비대면 인간관계 형성이 익숙해지고 있는 지금의 세대에 필요한 주거 형태라고 생각되네요. 최근엔 유석연 교수님과 도시공학과 학생들이 도로변에 꽃과 나무를 심으며 차도로 인해 발생된 소음과 먼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유석연 교수님께서는 마을형 공동체 주택 도서당이 단발적인 프로그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공동체 활동으로 운영되어 새로운 주거 모델로 자리 잡길 바란다고 밝히셨습니다. 도서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립대학교 웹 매거진 서울인 세계인을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이루미 클립의 아영룸이었습니다.